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튜버 식스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스파워 컨텐츠로 여러분 좀 찾아뵙는데요. 식스하면 스파워, 스파워면 식스 아니겠습니까? 지랄하고 자빠졌네. 네, 여러분들 봄 가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자켓들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청자켓과 트러저 자켓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착용 모습이라든가 그런 컬러감들 솔직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. 이런 트러저 자켓과 청자켓으로 여러분들의 핫함을 표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 구독하기.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즈핏 트러거 자켓입니다. 원래 정가는 59,900원인데요 현재 하니깐 53,100원.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컬러는 총 5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제품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근데 그 베이직한 디자인에 네모난 형태의 포켓이 있어서 좀 포인트 준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단추가 은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은은하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라고 싶고,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차콜 컬러의 단추가 있어서 또 이런 색과 좀 대비되는 형태로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. 그래서 두 제품 다 좀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심심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서 활용도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소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조절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제품 자체가 루즈핏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그런 여유로움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에 비해서 기장감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너를 착용하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너랑 잘 매칭만 하면 좀 같은 옷이어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되게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옷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컬러적인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. 이런 자켓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완전 밝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난 좀 칙칙한 컬러 말고 좀 밝은 컬러로 좀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컬러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블랙 컬러가 없는 분들은 우선 블랙은 먼저 구매하시고 그 후에 차츰차츰 좀 밝은 컬러 있는 것도 추천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체 넉넉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X라지를 지금 입고 있는데 어깨라인 되게 여유롭게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기장감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엉덩이 살짝 덮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오렌지 컬러도 같은 X라지 사이즈 착용을 했는데요. 지금 착용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러감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밝은 컬러를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. 충분히 뭐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좀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런 제품도 한번 꼭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상하의로 좀 톤온톤 매칭을 하고 파스텀 컬러의 맨투맨으로 좀 포인트를 줬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오피스 룩 형태로 해서 슬랙스랑 매치를 하면 좀 더 깔끔한 무드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루즈핏 청자켓입니다. 정가는 59,900원이고요. 사이즈는 S부터 X라지까지 컬러는 총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도 아까 앞에 제품처럼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까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네모난 형태의 그런 포켓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오각형 느낌이 나는 그런 형태의 중 포켓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무난한 형태의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소매를 막 사이즈 조절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. 여닫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컬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라이트 인디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청자켓 하면 떠오르는 찐청과 연청이 딱 중간 정도의 그런 컬러감입니다. 찐청 같은 게 너무 진한 그런 느낌 들고 또 연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딱 중간 정도의 컬러감을 항상 찾을 때가 있는데 딱 이 컬러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활용하실 때는 이런 컬러감 있으면 되게 포인트 주기 너무 쉽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청자켓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찐청이든 연청이든 다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이런 네이비 컬러는 처음 입문용으로 너무 괜찮은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청자켓 입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 드는 분들은 이런 네이비 컬러도 한번 추천드리니까 한번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제가 라이트 인디고 컬러 X라지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. 어깨 핏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드렸던 루즈핏 트러거 자켓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 핏보다 조금 더
좀 핏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하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저처럼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랑 좀 레이어드해서 입으실 분들은 한 개 이렇게 가시면 좀 더 다양하게 매칭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. 네,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개됐던 우즈피 트러블 자켓보다 조금 더 길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엉덩이 한 반 정도 덮는 그런 기장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제가 네이비 컬러의 XL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라이트 인디고 컬러보다 좀 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입문하시는 분들도 좀 활용하기 좋겠지만 특히 청청 패션을 할 때 좀 채도를 다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네이비 컬러랑 청바지를 활용하셔도 청청 코디를 좀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도는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블랙 슬랙스랑 셔츠를 좀 같이 매칭을 해서 좀 깔끔한 무드를 연출을 해봤습니다. 여기에다가 블랙 토트백까지 같이 매칭을 해주면 좀 더 단정한 무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코디 스펙트럼이 더 넓어질 것 같고요.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트릿한 무드를 내봤어요. 그래서 조거 팬츠랑 또 척테일러 매칭을 해서 좀 캐주얼한 그런 무드를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좀 코디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!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청 자켓과 트러거 자켓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. 봄에는 정말 다양한 자켓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트러거 자켓과 청 자켓을 활용을 하게 되면 액티브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고 포인트도 확실하게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!